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전설 브롤러들의 신화기어들 중에 마지막 신화기어 그 크로우의 신규 신화기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능력이 크로우의 일반 공격이 아니라 크로우의 일반 공격을 맞췄을 때 들어가는 그 독 데미지, 그 독의 피해량을 30% 증가시켜주는 능력인데,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서 봤을 때는 그 데미지 증가량이 되게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써봐야 되니까 피해기어 대신에 이거를 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랑 요 E스파까지 터지면은 꽤나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 조합으로 솔로 쇼다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가자! 자, 일단 이 크로우의 신화기어 능력만 넣고 보면은 이번에 나온 신화기어들 중에 가장 최하위권에 속하는 능력이 아닌가 싶은데, 아 일단은 일방력을 했을 때 들어가는 독피해량 이런 식으로 156씩 들어가요. 원래는 120씩 들어가는데 156씩 증가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능력만 보면은 그렇게 세지는 것 같지는 않긴 하거든요. 36씩 늘어나서 슬로 걸어주고 36씩 늘어나서 4번이면은 한 얼마죠? 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 144 정도 증가된 데미지를 주는 거라서 이런 센터가 다 먹는다. 야 제가 다 먹는다 큐브. 잠깐만. 아 이거 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었는데 큐브를. 잠깐만. 큐브 너무 많이 먹었어. 잠깐만 때려주고요. 그렇지. 때려주고요. 그렇지. 슬로 걸어주고요. 그렇지. 슬로 걸어주고요. 잠깐만. 슬로 걸어주고요. 야 이거 잡았지? 이거 잡았죠? 이거 들어가서 잡았죠? 이거 야 독 데미지. 그렇지. 나이스. 강력해진 독 데미지로 큐브 차이 일단 극복을 했고요. 자 이것도 지금 그롬이 또 나만 때리는 것 같은데. 야 일단 그롬 녹여줘. 이거 독으로 녹인다. 이거 독 그렇지. 독 데미지 세가지고 그냥 녹여주고요. 그렇지 피해주고. 이거 피 채우면 어차피 충분히 이야! 우와 죽어. 위험했죠? 독 데미지 그렇지. 독 데미지 계속 들어가. 독 데미지 그렇지. 우와 뭐야. 이야 이거 독 데미지가 30% 세지니까 그냥 동반으로 녹여버렸는데? 이게 독 데미지가 꽤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기존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많이 세진 건지는 모르겠고. 자 이거를 붙여줘. 그렇지. 자 이게 많이 세진 거를 체감 되려면은 여기서도 브록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자 브록 피해. 야야야야야야야. 좀 쏘는데. 야 브록이 지금 킹 받으면 그냥 나한테 온다. 브록 킹 받았구나 너. 큐브 뺏겨가지고 많이 킹받은 것 같은데 저 친구 나한테 쫓아오네. 이제 니타 양각 좋죠? 니타 양각 그렇지. 니타 양각 너무 좋아요. 이거 니타 때려야지. 그렇지. 브로가 니타 때려야지. 그렇지. 독 데미지 그렇지. 자, 슬로 걸어놓고 자 궁극기로 들어가서 찍어버리게. 이거거든 그렇지. 슬로 걸어놓고 마무리. 자 나머지 3명 다 체스터거든요 이거. 지금 체스터 사이에서 이거를 크로우가 1등을 한다? 그러면은 실력 적자는 거 인정? 오케이 이거 일단 들어가서 잡을 수 있냐? 오케이 나이스! 오 이러면 쇼다운? 뭐야 쇼다운 내가 나머지 하나 어딨어? 안 들어왔겠지? 아 들어왔다. 아 자 때려주고 그렇지 우야 깜짝이야. 와 바로 기절에 날리네. 자 슬로 걸어주고요. 이러면은 몰래 들어가서 현재 그렇지! 아 가젯 활용도 지렸고요. 체스터 다 잡고 1등 해버렸네. 자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가젯 능력이 지금 기어 능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데미지가 조금 더 들어간다 뿐이지 이게 30% 가지고 안되고 제가 보면 한 300% 정도 더 세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신화 기어를 지금 장착하는 것보다 피해 기어 터졌을 때 때리는 게 훨씬 더 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기어를 2,000원이나 주고 사서 쓰는 게 맞나는 모르겠어요. 곰탱이 빨리 잡아야 되는데. 피해 기어가 없을 땐 그래도 확실히 이게 세긴 해요. 빨리 녹여주고 그렇지. 자 지금 오케이 빼려주고 그렇지. 슬로 붙이자. 그렇지 이거 못 들어. 지금 들어올라 하거든. 그렇지. 자 나름 슬로 잘 걸어줬고요. 자 이거 제가 다이너마이크 들어가서 이거 잡아줄게. 다이너마이크가 지금 잠깐만. 그렇지 다이너 잡았고요. 야, 이거 비비 막아줄 수 있지. 그렇지. 내가 뒤에 다 잡았거든. 그렇지 패스. 야 애쉬야 패스. 그렇지. 깔끔한 뒤쪽 침투 플레이. 아 진짜 크로우의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줘. 슬로 걸어야겠다 이거. 이거 니타랑 오케이 마무리해주고 그렇지. 이러면 바로 들어가서 다이너도 마무리해주고요. 그렇지. 와 방금 니타도 제 독 데미지 죽은 것 같은데. 오케이 패스 그렇지. 이러면은 슛
그렇지. 아, 깔끔 캐리 그냥 나와버렸네. 야, 얘들아, 버스 승차감이 어때? 아, 지리지, 진짜로. 어디 가니, 다. 아, 제가 버스 태워드린 것 같은데 다들 나가버리셨네. 아, 일단은 다이너마이크 우리 팀 또 있고요. 아, 이거 좋다.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제 손가락이 좀 그냥 그런 느낌이고, 뭔가 조금 더 폭딜 넣을 때 좋다? 조금 더 좋다? 라는 느낌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피해 기어는 발동 조건이 필요하니까 피해 기어보다는 또 요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요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자, 패스 넣어주고, 그렇지, 잡아줘. 그렇지. 자, 잠깐, 이거 들어.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패스. 그렇지. 아, 스튜 패스 받는 위치 너무 좋았고요. 팸통 묻혀놓고, 그렇지. 들어가서, 자, 체스터,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지. 이거 잡아주고, 자, 통 붙이고, 그렇지. 이거 클리트 들어가서, 잠깐만, 이거 페이크, 페이크. 그렇지. 이거. 이거 돌아오면 잡아준다. 그렇지. 클리트 돌아오면 잡아주고요. 이거는, 자, 다이너 패스 주고, 그렇지. 다이너가 슛을. 오! 방금 다이노 트릭샷 뭐야? 지렸는데? 이건 다시 한번 해봐야죠. 방금 다이노가 궁극기 써놓고 트릭샷을 쐈는데, 이게 페이크인지 아니면 진짜 트릭샷을 노린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판에 하는 건 봐야 될 것 같고, 시작하자마자 녹아버렸죠? 잠깐, 이거 승부 걸어주고, 잠깐, 이거는 수비를 제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수비, 그렇지. 와, 나 이거, 잠깐, 와, 야, 다이노, 막을 수 있냐? 아, 까비. 이건 애무가 없어도 못 막았던 것 같고, 잠깐, 이거 시작부터 너무 녹아버려가지고, 저희 팀원이. 천천히. 자, 이거 천천히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슬로우 걸어놓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들어가서, 잠깐, 그렇지. 나이스. 다 잡았다, 나이스. 요런 통 묻혀놓고, 그렇지. 저거 잡았거든요? 그렇지, 패스. 그렇지, 가자. 그렇지, 패스. 그렇지. 가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들어갈 수 있다. 오티 조심해주고, 그렇지. 오, 야, 패스. 와, 야, 팽 패스 뭐야. 야, 방금 우리 무슨, 뭐야, 프리미어 리그인 줄 알았어. 아, 야, 패스 플레이 지렸다, 우리 진짜로. 지금 팽도 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야, 큰일 났다, 잠깐만, 이거 큰일 났다, 잠깐, 이거. 야, 슬로우. 3미슬로우, 그렇지, 3미슬로우. 아, 잠깐만, 나 궁 묻었다. 아, 잠깐, 슬로우, 그래도 슬로우. 아, 잠깐, 이거 수비 되냐? 오케이, 수비 일단 된 것 같죠. 와, 이거 3인슬로우 묻어가지고 진짜 수비 된 것 같고요. 오케이, 요러면 지금 진입각 나왔거든, 그렇지. 와, 레전드! 야, 진짜 지려버렸다. 지리는 캐릭터 나왔네. 와, 이거 진짜 크로우 누구지? 왜 이렇게 잘. 아, 저도 모르게 마지막에 제 플레이가 너무 멋져서 소리를 질러버렸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좀 지리는 크로우 플레이 보여드렸고요. 아, 이 신학이요. 아, 특강 데미지가 겨우 36 늘어나긴 하는데, 갑자기 적을 암살해야 할 상황이 올 때, 그럴 때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피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주는 이 피해 기어 독 데미지보다도 이게 더 세요. 신화 기어 데미지가 더 세기 때문에 요거 신화 기어 활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불바.